예, 이번 차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제 법인세 절세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뭐 비교적 좀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내용이어서 우리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이 최대한 활용만 할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출증빙서류라든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를 보시면 1장에 정규증명서류에 관한 규정 이해하기라고 해서 이제 정규증명서류의 중요성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회계라는 게 있죠.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이 80억이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제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기업회계죠. 자, 제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뜬금없는 질문. 이 이익은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죠. 아니,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익은 클수록 좋은 거죠. 근데 저랑 이 강의를 들으실 때만큼은 우리가 지금 세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절세, 뭔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를 배우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서만큼은 이 이익은 작을수록 오히려 세금을 조금 낼수 있다는, 한마디로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더 쉽죠. 이건 줄여야 합니다, 이익을. 그 다음에 이익을 줄이려면 수익은 증가시켜야 합니까? 감소시켜야 합니까? 이것도 감소시켜야죠? 그럼 비용은요? 얘는 증가시켜야 합니다. 많거나 크게 잡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좀 줄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익을 줄이면 돼요. 이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아, 이거 좀 쓰기도 민망한데 매출 누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매출을 누락시키시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죠, 탈세. 그래서 매출 누락을 제가 강의 시간에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회계사 세무사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느냐, 이 절세를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지. 저는 지금 영업을 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매출이 잘 나와서 이게 막 올라갑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의에서의 취지는 이 수익은 그냥 고정돼 있다고 합시다. 픽스, 픽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100억 팔았으면 세무 신고할 때 매출액 100억 신고하면 되고, 실제로 한 200억 팔았으면 세무 신고할 때 200억을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우리가 정확히 판 만큼만 픽스되게 그대로 신고하자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 많이 잡아야만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조금 낼거 아닙니까? 비용을 많이 잡는다? 비용을 많이 잡는다. 아, 이거구나. 오늘 저녁에 친구들을 불러모으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술한 잔씩 하면서 내가 산다, 내가 산다고 하면 내가 비용 많이 잡히니까 세금을 조금 내겠구나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잡는답시고 굳이 제출할 필요 없는 비용들을 숨풍숨풍 쓰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필요한 것만 비용을 집행해야지만 비용을 집행했다면 이게 무조건 뭘로 인정돼야 하니까, 송금 경비로 인정돼야 하니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뭐를 받아오자? 정규 증명 서류를 받아오자가 이번 차시에 가장 중요한 취지가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를 설명드리자면요. 참 세법은 웃긴 놈들인데요. 이 세법에서는 수익을 수익이라고 부르지 않고 입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비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송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빼서 이거를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말 자체가 조금 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매년 구한다고 해서 각, 사업연도별로 구한다고 해서 사업연도, 소위 소득이라고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 혹시나 세법에 대한 깊이가 약간 얕거나 아니면 배경 지식이 없거나 세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특히나 이런 이유일 확률이 커요. 세법은 기업회계가 쉽게 쓰는 계정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차용하면 되는데, 이 세법은 세법전이라는 법률적인 용어에서 모두 다 오다 보니까 법률적인 표현을 좋아해서 수익을 입금이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비용을 송금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나오듯이 얘도 입금에서 송금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죠. 물론 수익과 입금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용과 송금도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비슷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11페이지에 2점으로 내려오십니다. 정규 증명서류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명서류로, 자, 중요한 말 나오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 증명서류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서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비용을 집행해서 영수증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나는 너무나 조그만한 그냥 개인 슈퍼에 불과해서 신용카드 같은 것도 안 받고 세금계산서도 끊어줄 수가 없다. 내가 끊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 아세요? 이렇게 얍삽하게 생겨가지고 금전 등록기 영수증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금전 등록기 영수증. 왜? 조그만한 슈퍼 가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 그럼 내가 아줌마한테 1,000원 주면 아줌마가 무슨 금고문을 톡 엔터 치면 드르륵 하고 금고문이 열리잖아요. 아줌마가 이렇게 1,000원짜리는 여기다가 10,000원짜리 여기다 해서 꼬작꼬작 꽂아놓은 거, 그걸 금전 등록기 영수증이라고 하죠. 금전 등록기 영수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가끔씩 등장하는데 그냥 전형적으로 금액이 그냥 영세한 영세상인들의 표상을 보통 금전등록기 영수증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물건을 사왔는데 그 사람이 신용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대요. 이거 받아오셔야 돼요? 안 받아오셔야 돼요? 이거라도 받아오셔야죠. 지금 읽은 바에 의하면 그냥 그 거래 사실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명이라고 했으니까 원하신다면 뭐든지 하나라도 받아오셔야 합니다.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제2장의 증명서류의 작성과 수치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증빙이었다고 하죠. 예전에 빙이 들어가면 좀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증빙에서 증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증빙서류인데 이제는 증명서류로 이름이 바뀌었죠. 오케이. 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2페이지에 2점으로 내려오십니다. 증명서류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보면 증명서류는 법정 증명서류와 그 이외의 증명서류로 나누어진다. 법정 증명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요. 동그라미 1번 세금계산서 계산서.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은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일종의 계산서, 그 외에 일반 가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실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제가 강의할 때 소위 뭐 신용카드 등 사용자라고 얘기해버리는데요. 그런 것들도 법적 증명서류에 매우 훌륭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원천징수 영수증은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장님급 이하에서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할 일이 없으면 매우 생소하실 거고, 이게 아니라 일반 뭐 대리급이나 사원급 사람들은 본인 손으로 스스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좀 이따가 이게 다 사례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천천히 소개를 올리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는 13페이지를 좀 보시죠. 13페이지. 13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양식이 하나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굵은 기재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굵은 기재사항.
그 세금 계산서 잘 올라가 보니까 혹시 굵은 기재사항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거 마음이 착한 분들은 보인다 그러던데? 자. 여기부터 설명합니다. 여기 10시 방향. 좀 이따가 여기 설명합니다. 2시 방향. 좀 이따가 여기 설명합니다. 9시 방향.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10시 방향에 공급자, 즉 파신분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파신분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기 나 사온 사람. 사온 사람은 어디까지만 정확히 써 있으면 됩니까? 어디까지만 등록번호까지만 써 있으면 되죠? 상호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여기 9시 방향에 있는 보다시피 작성 연원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요 한가운데 있는 공급과일과 세액, 이렇게 해서 4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4대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라도 뭔가 누락돼 있으면 그런 세금계산서는 받아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매입세 불공제를 당할 거고 나한테 경비인정 안 되니까 그런 건 받아오시면 안 돼요. 자, 참고로 지금 공급자 파신분은 상호가 하나로 홈마트, 성명은 밥대고시군요. 파신분은 여기 있죠. 사온 사람, 산사람은 주연전기의 박주연 씨죠. 자, 뜬금없는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판 사람인 박재범인가요? 산 사람인 박주연인가요? 누구죠? 아시죠? 우리는 사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내가 마케팅 강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 걸 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온 사람 입장에서 뭐든지 영수증을 받아오면 비용 인정과 절세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뭐를 받아오면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챕터입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또 퀴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세금계산서 13페이지. 이거 4대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요?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위법한 세금계산서인가요? 이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작성 연월일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재를 이걸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작성 연월일이 누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치 처음부터 퀴즈를 내려고 이걸 비워온 것처럼 지금 제가 뭐 여러분한테 지금 약간 변칙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췄습니다. 작성 연월일이 없다 보니까 이 세금계산서는 받아오시면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요. 나한테 아무런 경비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원칙적인 말이고요. 실은 그런 작성 연월일이나 이런 게 한두 개 빠졌어도 기타의 증명서류나 기타의 뭐 어떠한 그 우리가 확인 자료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이거라도 받아오시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세금계산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또 퀴즈 냅니다. 지금 법인 사업자가 두개 있어요. A 사업자랑 B 사업자가 있는데 A 사업자가 B 사업자한테 물건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B 사업자는 A 사업자한테 현금을 주겠죠. 여러분은 지금 A 사업자인가요? B 사업자인가요? 나 B 사업자 이게 나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 2011년부터 법인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왜 지금 법인 사업자 A와 법인 사업자 B 사이에 2011년 이후에 의무 발급해야 하는데 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한 거예요? 큰일 났네.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버렸습니다. 당연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얘가 나한테 물건 팔고 현금 받으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자, 법인사업자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고요. 이때 내 입장에서 페널티는 뭐죠? 내 입장에서 페널티 없는 거 아시죠?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사오는 사람이 나한테 옥죄를 주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한테 옥죄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사람한테 반드시 받아와야 하는데 내가 혹시 못 받아오면 종이라도 얼른 받아오셔야 돼요. 종이라도 받아오셔야 세법에서는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십니다. 자, 참고로 15페이지에 영수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참 소중하죠? 영수증은 그림 1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많이 봤음직한 그런 거죠. 영수증은 닉네임도 많아요. 간이 영수증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영수증인 문방구 영수증이라고도 불러요. 참고로 문방구 영수증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이죠. 왜냐면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김밥천국 불신주의 있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김밥 먹고 한 장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 성명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파죠. 그리고 문방구에 가서 아줌마 빈 영수증 있습니까? 하면 주거든요. 문방구 영수증이니까 문방구에서 팔아요 한마디로. 거기다가 이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를 착착착 찍어버려서 받지도 않은 이 김밥천국에서 계속 받아온 것처럼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유통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영수증은 유통성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죠. 영수증 가로 열고 간이 영수증 문방구 영수증은 법적 증빙은 아니나 비록 아니지만 일반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의 거래 시에는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이 팁박스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세법은 어떤 경우는 3만원 이하 여부를 떠나가지고 영수증을 아예 못 쓰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들한테 현금을 맡길 수가 없으라고 해서 다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서 뭔가를 사야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3만원 이하 거래 시에는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고 되어 있고 다음 줄을 보시면 3만원 초과 거래 시에는 거래 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 불비 가산세라는 걸 부담해야 하니까 이왕이면 이 영수증을 받아올 때는 3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받아오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유리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차시에 매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14페이지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양식에 있는 것처럼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이제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을 고용했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용직을 아시려면 일용직의 정의부터 하셔야 하는데 일용직의 정의는 이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이 안 되게 고용이 되신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일용직은 요 이외에도 무슨 정의가 필요하냐면 1급 또는 시급 또는 성과급에 따라서 이제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용근로직이 될 것이고요. 일용직 근로직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의 일당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제외한 다음에 여기에 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곱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은 가장 끝에 무려 5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또 끝에다가 1빼기 55%를 세액공제해주니까 실제로 이제 일용직의 경우는 세부담이 매우 현저히 낮은 편이고요. 또 이제 일용직을 채용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용직한테 이제 계속 월급을 주다 보면 사대보험 부담 같은 게 약간 일반 상용직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일용직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용직은 꼭 3개월에 한 번씩 이 그 원천세를 신고해 줘야 하는데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 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항상
원천세를 신고해 주셔야 하고, 특별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는 원천세를 신고해 주셔야 각 그 분기별로 얼마나 일용직을 고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급여를 얼마를 줬는지를 국세청이 명확하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소득자 7번 성명, 8번 주민등록번호, 9번 주소, 10번 전화번호 등, 뭐 전화번호까지 다 적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국세청에 신고해 주는 양식이고, 13번에 보시면 지급 월에 뭐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3개월을 쓰셔서 일용근로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을 하나 발급해서 국세청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